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초간단 솔루션 시간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자, 오늘 질문은 꽈르네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서드 포지션 연습 중인데 쉬프팅이 어려워요. 1포지션에서 서드로 갈 때 정확한 음정 잡기가 너무 어려움. 팁 좀 있을까요? 지금은 손 모양 유지한 채 연습 중. 이렇게 남겨주셨네요.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하는 것 밖에는 왕도가 없어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포지션 이동으로 애를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제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너무 꽉, 한마디로 말해서 넥 부분을 손으로 너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쉬프팅이 쉽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쉬프팅으로 올라갈 때 엄지손가락이 안 따라갔어요. 엄지손가락이 안 따라가면 쉬프팅이 정확하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1, 2, 3, 4 손가락보다도 쉬프팅은 엄지손가락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은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, 그리고 일단 정확한 위치로 가려면 한 번에 짚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1번 손가락으로 짚은 채 1번 손가락으로 짚은 채 포지션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. 손을 그으면서 이 중간 음을 다 들으면서 그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멈추는 그 느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. 손 모양을 유지한 채 연습 중이라고 말씀하신 게 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연습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연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. 그리고 요 연습을 하실 때 이 누르는 손가락에 너무 신경을 쓰셔서 손가락이 안 올라가게 힘을 너무 주고 계시면은 포지션 이동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3포지션으로 왔을 때 1번 손가락 위치가 정확한 위치인지 아시고 싶다면, 정확히 튜닝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3번 손가락 위치를 정확하게 짚으면 위에 줄과 밑에 이제 3번 손가락 위치가 옥타브 차이잖아요. 그래서 잘 보시면 정확한 위치에 1번 손가락, 서드 포지션에 1번 손가락을 놓고 그으면 인접해 있는 다른 현이 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정확하게 잡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, 또 그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아예 두 현을 같이 그어보셨을 때 같은 음이 나는지, 옥타브 음이 나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동이 문제인 거지 거기로 올라가는 게, 바로 올라가는 게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. 보통 이제 그 포지션 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책이 서드 포지션이라는 책을 사용하는데, 이 서드 포지션이라는 책도 앞부분에 보면은 그 연습을 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 글리산도 소리 안 나게 바로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. 너무 많은 힘을 주면 안 됩니다. 힘 빼시고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